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생각하다가 여기 경기도 화성에 송산그린시티가 있습니다. 그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라고 있습니다. 네, 보통 보면 도로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고속도로가 생기죠. 그런데 그 동쪽과 서쪽을 열십자로 가르지르는 도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산에는, 경기도 화성에는 송산에서 비봉, 비봉에서 송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동서간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동서간 진입도로에 제가 지금 들어서 있는데요. 현재 개통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 둘 셋 넷 8차선이네요. 6차선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8차선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로까지 다 만들어 놓고 개통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갔다가 다시 역주행으로 와도 차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것이, 이 송산 그린시티 이 뒤쪽을 보면요, 저 아래쪽에 보면 철도가 지나갑니다. 철도가, 무슨 철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냐면 바로 소해안 복선전철입니다.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는 저 아래쪽을 한번 가볼게요. 저 아래쪽이 바로 송산역이 생길 곳입니다. 어디냐면요, 좀 가서 땡겨 보도록 할게요. 저 뒤에 보면 포크레인으로 굴삭기로 공사 막 하고 있는 곳, 그 근처가 송산역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좀 땡겨 볼게요. 네, 여기입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요. 네, 차가 움직이고 하는 곳, 이곳이 바로 송산역이 생길 부분인데, 원래 이 송산역은 올해 완공으로 되려고 했었는데 12월에요 제가 보니까 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면 저 위로 올라가는 쪽이 국제테마파크역이라고 있죠. 국제테마파크역으로 만들어질 곳이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 뚝으로 막 쌓여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안산 쪽으로, 신안산선이죠. 네, 수인선 신안산선이 아니라 수인선 복선 전철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다 갈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갈대밭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는 1700만 평을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수측, 그리고 남측, 동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측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기 꿀뚝이 좀 보이고요. 좀 땡겨 볼게요. 여기도 요 꿀뚝이 보이고, 그 옆으로 보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죠. 이 아파트가 동측 지구입니다. 이 동측 지구는 이미 8700세대 정도 되고요. 아파트가, 그리고 단독주택이 상가, 점포용 상가주택이 99세대, 그리고 한 800세대 이상 되는 곳이 전원주택지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측은 이미 거의 개발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그 옆에 동측지구와 맞닿아 있는 국제테마파크가 내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4조 5천억 정도 들여서 신세계 그룹에서 세계에 없는, 세상에 없는 그런 국제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일들이란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뚝을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있죠. 좀 당겨 볼게요. 이렇게 뚝을 쌓아놨죠. 여기에, 이게 뭐냐면은 소해안 복선전철입니다. 이 소해안 복선전철이 이렇게 동서간 진입도로를 열십자로 가르지르면서 저 앞쪽이 송산역이 생길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 8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동서간 진입도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벌써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오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8차선 도로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으로 만들어진 것이 송산그린시티 동서간 진입도로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동서간 진입도로이기도 하고
사실은 고속도로입니다. 네, 비봉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송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고속화도로고요. 고속도로고요. 그리고 현재 저 앞쪽까지 수칙으로 해서 다 개발될 건데 저 앞까지 고정역을 지나서까지 지금 개통은 아니고요. 도로가 완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측 같은 경우는 개발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도로부터 다 뚫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이 언제 될 거다. 이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뚫어놓은 주변 지역을 토지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심각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이곳이 동서간 진입도로 상에 보면 이렇게 그 아스콘이 다 쳐져 있죠. 도로도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이 아스팔트 위에 이 도면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표지 바닥에 대한 그 이런 방향에 대한 표시도 다 걸어 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가 고정 IC입니다. 고정 IC가 생길 바로 그 위치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면 자동차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면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도 저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고정 IC가 생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크레인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이곳의 좀 특징을 보면 보통 이렇게 8차선 옆에는 뭐 개발되기가 어렵거든요. 지나가는 도로고 이런데 이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부채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좀 특징적인 걸 보면 자 다시 가까이 가서 볼게요. 이렇게 8차선이 붙어 있으면 이런 8차선 고속화 도로 같은 데는 거의 쓰기가 어렵거든요. 사용하기가. 근데 이렇게 부채도로를 또 만들어 놔서 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부채도로를 잘 만들어 놔서 이 바깥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가 넘어서는 이 바깥 지역 쪽으로도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렇게 그 8차선 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부채도로를 만들어 놔서 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자전거 타든지 이렇게 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8차선 도로를 벗어나서 바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향후에 보면 저 앞쪽에 보면 이렇게 갈대밭이 되어 있는 곳이 이곳이 바로 송산 그린시티 수척지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도 향후에 신도시 바깥지역입니다. 이곳이 지금 보이는 곳이 신도시 바깥지역이 될 부분인데 지금 뭐 갈대밭으로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도. 근데 신도시가 1700만 평이가 생기는 이곳이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인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척지구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걸리지만 향후에 이곳은 정말로 별천지가 될 수 있는 신도시 앞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 5년만 지나도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벌써 이곳은 고속도로는 다 뚫어놨습니다. 네, 동서간 진입도로 고속화 도로는 벌써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뚫어놨기 때문에 개발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개발 현장들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벌써 도로까지 다 해놓고 난 뒤에 시작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참 뒤에 있을 그런 공사들인데 벌써 도로부터 이렇게 개통은 아니죠.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제 도시계획을 잡는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크게 뚫려 있는 이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이 수척지구 송산 그린시티가 바로 생긴다고 보면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바로 동서 진입도로 송산 그린시티 현장 수척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